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삶에는 그가 너무나 사랑했고 그래서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그의 어머니 슈미 스카이워커였고요. 둘째는 물론 그의 아내인 파드메 아미달라였죠. 그런데 이들 못지않게 아나킨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실 겁니다. 바로 아나킨의 제자, 즉 파다완이었던 아소카 타노입니다. Anakin spoke highly of you. 인간은 아닌 토그루타 족이었지만 제다이 기사단 내에서 아나킨과 누구보다도 마음이 잘 통했던 사람. 하지만 결국 스승인 그와 라이트세이버를 맞대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아소카 타노는 스타워즈 에피소드 1, 2, 3에 해당하는 프리퀄 3부작이 끝난 후에 2008년부터 방영되었던 애니메이션 시리즈 클론전쟁의 주역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아소카 타노는 팬들 사이에서 가장 사랑받는 외전 캐릭터가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만달로리안 시리즈가 크게 성공을 하면서 딘 자린과 구로구라는 새로운 인기 캐릭터가 등장을 하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는 영화 캐릭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외전 캐릭터가 바로 아소카 타노였습니다. 현재 이 아소카의 이름을 내건 실사 드라마가 8월 23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를 앞두고 있어서 팬들을 들뜨게 하고 있습니다. 프리퀄 3부작의 클론 전쟁과 공화국의 몰락, 그리고 스타워즈 4, 5, 6에 해당하는 클래식 3부작의 은하 내전까지 스타워즈의 모든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아소카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알기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발단인 클론 전쟁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스터 요다가 중심이 된 제다이 기사단은 우회 민주주의로 운영되는 은하 공화국을 천년 가까이 평화적으로 소호해왔습니다. 그런데 공화국 내 기득권 세력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면서 정치적인 혼란이 점점 고조가 됩니다. 그러다 공화국 탈퇴를 외치는 분리주의자들의 도발로 인해서 클론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쉽게 말해서 미합 중국이 분열되었던 남북 전쟁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화국 측은 펠퍼틴 의장이 이끄는 의회를 필두로 공화국의 수호자인 제다이 기사단 그리고 복제인간인 클론 부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분리주의 연합은 전직 제다이인 두쿠 백작 그리고 그리버스 장군이 이끌었으며 귀여운 드로이드 부대가 주력이 되었습니다. 제다이 영링 중에서도 뛰어난 포스 능력을 보여주었던 아소카 타노는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 클론 전쟁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막 제다이 기사로 승격된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파다완으로서 말이죠. 그녀는 아나킨의 선택이 아닌 마스터 요다의 직권에 따라 배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요다의 노림수도 담겨 있었습니다. 요다는 아나킨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착이 유달리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의 공포를 쉽게 유발하고 다크사이드에 끌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Train yourself to let go of everything you fear to lose. 그래서 그는 아나킨에게 일찍 파다완을 맡겨서 그런 애착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경험을 쌓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소카가 아나킨과 상당히 닮았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아소카도 아나킨처럼 겁이 없고 무모했습니다. 자주 윗선의 명령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했으며 원리 원칙을 따르기보다는 창의적이고 모험적이었습니다. Calm down, Ahsoka. 마스터 요다는 아나킨과 똑 닮은 사람을 파다완으로 두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아나킨은 아소카를 걸리적거린다면서 귀찮아했지만 한 성격하는 아소카도 그런 그에게 지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나킨은 처음부터 그를 스니프스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이는 스니피하다, 즉 까칠하다, 싸가지 없다, 대충 그렇게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두를 바라보는 아나킨의 스승 오비아는 내심 깨소금 맛이었죠. 하지만 함께 전투를 치르면서 아나킨과 아소카는 금방 죽이 잘 맞는다는 것을 발견했고 누구보다 신뢰하는 전우가 되었습니다. 아소카는 제다이 기사단 내에서 아나킨과 가장 마음이 잘 통했습니다. 그녀도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제다이의 가르침을 어려워했으며 Don't let your personal feelings get in the way. 원리 원칙만 따르다가 문제 해결에 지지부진해지고는 하던 제다이의 경직된 태도에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Master Windu has said we are keepers of the peace, not warriors. Let's just say my master will always do what needs to be done. 클론 전쟁 내내 아소카는 선배 제다이들과 함께 많은 전투를 치루었고 클론 트루퍼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나킨과 함께하던 501 군단의 지휘관 렉소와는 아주 각별한 사이로 이들은 완벽하게 합이 맞는 삼총사와도 같았죠. 정치관에 있어서 아소카는 아나킨과는 달리 흑백 논리에 빠져있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평화주의자였던 파드메 아미달라의 영향이 깔려있었죠. 파드메는 전쟁 양측의 휴전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과거 친구였던 분리주의 연합의 의원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아소카가 그의 경호원으로 동행을 했습니다. 이때 그녀는 분리주의 연합의 보통 민간인들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공화국축 사람들과 바라는 바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측을 계속 이간질하면서 전쟁을 확대하고 거기서 이득을 얻는 세력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아소카는 끔찍한 누명을 쓰게 되는데요. 제다이 사원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의 범인으로 몰린 것이었습니다. 이 테러는 대중들 사이에서 전쟁에 앞장서고 있는 제다이에 대한 불만이 퍼지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는데요. 공화국 의회에서는 제다이 평의회에게 그녀를 의회 재판소로 넘기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제다이 평의회가 아소카를 의심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역시 원리 원칙에 따라서 이들은 그녀의 파다완 자격을 박탈하고 그녀를 의회 재판소로 넘기게 됩니다. This meeting is just a formality. 아나킨이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진짜 범인을 찾아낸 덕분에 결국 무죄로 판명이 되기는 했지만 아소카는 이때 제다이 기사단에 커다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나킨과 오비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다이를 떠날 것을 선언하게 되고 라이트세이버를 반납하게 되죠. 이때 이후로 아소카는 쭉 제다이가 아니게 되었고 나는 제다이가 아니다라는 대사는 그녀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I am no Jedi. 아소카의 제다이 탈퇴는 아나킨에게도 커다란 마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죠. 갈 곳이 사라져버린 아소카는 공화국의 수도 행성 코로산테의 밑바닥 세계를 접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녀는 이 클론 전쟁이 기득권과 제다이들만의 전쟁일 뿐 민중은 그들에게 감사하지도 않으며 그저 전쟁이 끝나기만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동시에 양측이 전쟁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범죄 집단들이 여러 행성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소카의 눈에 띈 것은 스타워즈 에피소드 1에서 오비완의 손에 죽은 줄 알았던 다스 몰이었습니다. 다크사이드의 힘을 이용해 목숨을 부지했던 다스 몰은 자신의 마스터였던 다스 시디어스, 즉 펠퍼틴 의장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시스와 제다이 모두에게 복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은하계의 범죄 집단들을 규합해 나가고 있었고 만달로어 행성을 접수하며 자신의 본거지로 삼게 됩니다. 만달로어는 이름만 들어도 눈치가 오시겠지만 바로 만달로리안들의 고향이 되는 행성이죠. I'm going to Mandalore.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소카와 다스 몰에 반발하던 만달로리안 보카탄은 함께 이를 공화국에 알리고 만달로어 탈환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때 아소카는 아나킨과 오비안과 다시 만나게 되었고 Hello, Master. 둘은 반가워하며 다시 그녀에게 라이트세이버를 건네주었죠. 이들은 함께 만달로어로 향하려 했지만 바로 이때 급하게 메시지가 오게 됩니다. 코로산테에서 펠퍼틴 의장이 납치가 되었으니 오비언과 아나킨은 급히 구출 작전을 개시하라는 메시지였죠. 결국 아소카는 옛 스승들과 다시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만달로리안 보카탄과 렉스의 501 클론 군단과 함께 다스모를 잡으러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제다이 마스터였던 아나킨과의 마지막 만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펠퍼틴 의장 구출 작전을 기점으로 공화국 내에서 분열이 가속화되면서 제다이 기사단이 무너지고 펠퍼틴 황제의 은하 제국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영화 시스의 복수에서 묘사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동안 아소카는 만달로어를 탈환하고 다스모를 사로잡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아소카는 렉스와 함께 다스모를 공화국으로 이송하려고 했지만 바로 이 순간 발동하게 되죠. 펠퍼틴 의장의 제다이 제거 프로토콜 오다66가 말입니다. 아소카는 더 이상 제다이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클론 트루퍼들은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소카는 다스모를 풀어주어서 이들을 교란하는 한편 오랜 전후인 렉스의 뇌 속에 심어진 세뇌용 칩을 제거해주고 함께 탈출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Rex, are you okay? Yeah, kid. I'm okay. 젊은 나이에 온갖 비극적인 사건을 다 겪어버린 아소카.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제다이 기사단도 사라져버렸고 아나킨과 오비안 역시 생사조차 불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세상을 등지고 조용히 숨어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스톰 트루퍼와 제다이 사냥꾼 인퀴지터가 자행하는 공포 정치를 목격하게 되면서 아소카는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레아 공주의 양아버지 베일 오르가나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함께 나중에 제국을 무너뜨리게 될 반란군의 초석을 다지게 됩니다.
아소카는 펄크럼이라는 코드네임의 비밀 정보 네트워크를 조직했습니다. 이 펄크럼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녀는 은하계 곳곳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소규모 저항 세력들, 제국 내 이반 세력들과 접촉을 했고 제국군에 대한 비밀 정보를 공유하며 필요한 물자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덕분에 점조직으로 제각각 활동하던 반란 세력들은 저항 활동을 성공적으로 대중에게 각인시키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몬모스마 의원이 이끄는 거대한 반란 연합으로 뭉치게 만들 수 있었죠. 이 반란군 활동 중에 아소카는 애니메이션 반란군의 주인공들인 고스트호의 승무원들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고스트호의 멤버들은 은하계 저항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커다란 자극을 주었던 로탈 행성의 반란군이었는데요. 로탈 행성은 제국의 미네랄 광산과 우주선 제조시설이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제국의 압제와 착취가 심했기 때문에 저항운동이 특히 활발히 일어나던 곳이었습니다. 아소카는 과거 제다이 파다완이었던 케이넌 제러스 그리고 그의 제자 에즈라 브리저와 함께 제국의 시스 군주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운명적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었죠. 바로 새로운 시스 군주인 다스베이더를 말입니다. 말라코어에 있는 고대의 시스 사원에서 아소카는 옛 스승과 라이트세이버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I won't leave you. Not this time. Then you will die. 이 둘의 대결은 스타워즈 외전이 낳은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녀는 다스베이더의 손에 거의 죽을 뻔하지만 에즈라 브리저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져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 클래식 3부작에서 묘사된 반란연합과 제국 사이의 은하 내전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 은하 내전 중 반란연합은 엔도 행성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결정적인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때 다스베이더가 팰퍼틴 황제를 죽이고 함께 사망하면서 제국은 붕괴 수순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럼 전쟁도 마무리되고 제국도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아소카는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일단 그녀는 여전히 제다이로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달로리안 딘 자린이 그로그를 제다이로 키워달라고 부탁을 해도 그녀는 거부를 했고 The Jedi Order fell a long time ago. 루크 스카이워커에게 연결만 시켜줄 뿐이었죠. 루크 스카이워커가 제다이 기사단과 공화국을 재건하는 데 전념하고 있는 동안 아소카는 아마도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세력들을 찾아내어 제거하는 일에 매진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국 부활 세력의 중심에는 또 하나의 스타 외전 캐릭터인 스론 대제독이 있습니다. 80년대에 클래식 3부작이 완결된 후에 외전 소설들이 많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외전에 새로 등장했던 캐릭터 중 가장 크게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 바로 스론 대제독이었습니다. 스론은 천재적인 군사 전략가로 전쟁을 일종의 예술적인 기회로 여기며 끊임없이 갈고 닦는 전쟁 매니아입니다. 제국의 잔존 세력 중 신공화국의 가장 위협적이었던 빌런으로 인기가 아주 많았는데요. 드라마 만달로리안에서 이미 아소카는 이 스론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아소카 예고편에서는 이 스론이 최초로 실사로 등장해서 팬들을 기쁘게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다크사이드 세력의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If we don't stop Thrawn, everything will be in vain. 반란군 최종화에서는 다스베이더로부터 아소카의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는 에즈라 브리저가 전투 중에 이 스론과 함께 실종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드라마에서는 우선 실종된 에즈라와 스론을 추적하는 과정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과정에는 고스트호의 승무원이었던 헤라 신둘라 그리고 사빈 렌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만달로리안인 사빈 렌은 에즈라와 썸을 타기도 했던 사이로 만달로리안의 상징물인 다크세이버를 가지고 제다이 훈련을 받은 적도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빈 렌은 그 사이에 아소카에게서도 제다이 훈련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Anakin never got to finish my training. I walked away from him, just like I walked away from Sabine. 제자도 때려치고 스승도 때려치고 정말 아소카다운 행동이죠. 이 고스트호의 실사 캐릭터들은 다들 반란군 애니메이션과 엄청난 싱크로율을 보여주어서 팬들을 기쁘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슈양 박사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 드로이드는 과거 공화국 시절부터 제다의 영링들이 카이버 크리스탈을 찾아서 자신의 라이트세이버를 만드는 일을 지도해왔습니다. 제다이와 포스의 비밀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캐릭터죠. 이들이 함께 에즈라와 스론의 행방을 탐색하고 새로운 다크사이드 세력의 정체를 캐나가는 과정에서 제다이와 시스에 관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비밀들이 새롭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We have a lot of work to do. Once a rebel, always a rebel. 제다이로 남기를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누구보다 제다이다운 삶을 살아왔던 아소카 타노 그녀의 새로운 이야기를 8월 23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